그러면 얘들을 50번에 바로 앉히지 말고 그냥 앞에 줄만 세워보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남학생을 동그라미라고 해볼까? 동그라미 4명을 줄을 세우고 5개의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겠지. 그래서 계산으로 보면 그냥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남자 4p에다가 여자가 5p 3이 되어서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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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앉혀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줄 세운다와 앉힌다는 같은 경우잖아. 이거를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여기 가기. 그러니까 의자에서 자리 지정을 먼저 할게 아니라 줄 세운 다음에 앉힌다라고 생각을 하네. 자, 56번 봅시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그러면 한글로 표현해 보면 모든 경우 중에서 양쪽 끝에 자음이 오도록. 그러면 전체 경우 7팩토리얼.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데 자음 몇 개지? 그럼 4개 중에서 왼쪽 오른쪽 끝이 있을 거 아니야. 4개 중에서 왼쪽 오른쪽 2개 결정을 했어. 나머지는 중간에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을까? 60번 보겠습니다. 0, 1, 2, 3, 4, 5, 6, 0이 있네요.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인수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인 자인수의 개수는 이라고 하니. 그러면 전체에서 양쪽에 홀수가 오면 되겠네. 보겠습니다. 모든 경우 양쪽 끝에 홀수가 온대. 모든 경우는 세 자리 자인수니까 5 곱하기 6 곱하기 4 5 곱하기 홀수 몇개 있습니까? 홀수 3개요. 3개. 그러면 양쪽 끝이니까 3P2를 해주면 되겠네. 중간에는 올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 2개를 제외했고 남은 4개 중에서는 아무거나 와도 되겠죠. 4P1 또는 4 이렇게 해주면. 64번 보겠습니다. 250보다 크다. 그러면 뭐큰 것부터 해볼까요? 6이 오는 경우는 몇 개가 있을까? 서른 개 아니에요. 6, 6개, 5개 가능하겠네. 5가 오는 경우도 3 올 때까지 서른 개. 그럼 2가 오면 뭐 이거 오면 가능한 건 250보다 크다 했으니까 보다 크다. 250안 되죠? 얘 여기 십자리에 6을 안 집어넣어서 5만 넣어보고 260을 빼뜨렸다. 네, 260 대를 2로 가면 5까지. 그럼 3은 빠져요. 2, 5는 4가지요. 0은 안 되니까 4가지. 에이에스피를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어서 P에서 B를 가는 경우, P에서 B를 가는 경우는 두 가지인 게 눈에 보이고,
A에서 P를 가는 경우는 우리 그 하나씩 나열해 보는 경우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더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네 가지 열 가지 가끔 쓰죠. 복사본 그림일 때는.